자, 앱손 WFC5790입니다. 자, 5790. 자, 셋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품 칩으로 셋업 먼저 합니다. 셋업을 먼저 돌리고 있습니다. 정품 셋업 한 9분 정도 걸리네요. 9분 정도 걸리고, 자, 지금 셋업이 끝나고 샘플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스트 페이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인스톨 먼저 끝냅니다. 지금 셋업 다 끝내고 지금 이미지 파일을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인쇄 속도를 한번 볼게요. 색 빠짐은 없는지 인쇄 품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무한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무한 칩 펌을 받아가지고 무칩으로 무한을 만드는 과정을 다시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한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부 파일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프린터기에다가 지금 무한을 넘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온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펌업이 된 상태에서 전원을 빼버립니다. 뺐다가 다시 꽂습니다. 다시 꽂아서 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한번 중간에 또 껐다 켰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무한 펌을 하실 때는 항상 RGB나 뭐 R100신 같은 실시간을 잠깐 꺼줍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 프로그램이 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프로그램을 잠깐 정지시키고, 그리고 저기 이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하면은 무한이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개조한 모습입니다. 자, 개조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정품 개조죠. 정품 카트리지에 아이블럭 팩 방식입니다. 팩 방식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이 부분 이렇게 개조해주고 뒤에는 이제 공급기 달아주면 됩니다. 오늘은 C5790 자, 셋업을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